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실용성 좋고 가장 인기 있고 시대를 초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가을에 없으시다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멋쟁이들의 옷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폴로 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니스에서부터 유래되면서 지금은 전 연령층에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폴로 셔츠는 의심할 여지 없이 패션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폴로 셔츠 하면은 저는 세 가지 디자인이 떠올라요. 뭐 이런 디자인의 폴로 셔츠, 그리고 폴로라는 브랜드의 셔츠, 그리고 버튼다운 셔츠,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이런 디자인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유래와 연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폴로 셔츠의 유래와 연출법 한번 봐볼까요? 영국의 상류 사회와 관련된 스포츠인 폴로라는 경기도 사실 그 뿌리를 알려면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대의 폴로 경기는 19세기의 인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인도 마니푸르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들은 인도 사람들이 폴로 경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1862년 영국으로 가져와서 이 폴로 경기는 왕족이나 귀족, 불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폴로 경기의 복장은 두껍고 무거운 면으로 만들어진 셔츠였고 옷깃도 바람에 펄럭여서 불편했지만, 이런 디자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폴로 경기를 할 때 막 칼라가 펄럭이지 않도록 핀이나 단추 같은 것들을 이제 부착을 했고, 19세기 말에 브룩스 브라더스의 창립자의 손자인 존 브룩스가 영국에 가서 폴로 경기를 보고 있었을 때 폴로 선수들이 칼라가 펄럭이지 않도록 고안된 그 디테일을 봤는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존 브룩스가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브룩스 브라더스가 제조하고 있는 드레스 셔츠에 버튼다운 디자인을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1896년 오리지널 버튼다운 폴로 셔츠를 선보이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사실 남성복의 판도를 엄청나게 바꾼 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폴로 셔츠는 사실 폴로 경기에서 온 게 아니라 테니스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당시의 테니스 복장은 여자 선수들은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남자 선수들은 테니스 화이츠라고 불리는 흰색 긴 셔츠에 소매를 접어 올리고 넥타이, 뭐 흰색 플란넬 드레스 팬츠를 입었는데,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접어 올린 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막 펄럭이기도 하고, 그런 옷들을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스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시절에는 기능성보다는 이제 격식이나 패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우세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랜드슬램도 달성하고 엄청나게 많은 우승을 했던 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그 비실용적인 테니스 디자인을 변형을 했는데, 빳빳한 원단 대신에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피케 원단을 사용하고 긴 셔츠 대신에 소매를 짧게 만들고 3버튼 플래킷 프론트로 구성해서 단추를 풀면 목 부분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태양으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해 칼라를 세울 수 있게도 만들고 테일 디테일을 통해서 바지 안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악어라는 별명을 가진 르네 라코스테입니다. 그 당시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런 복장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 1926년 US 오픈에서 이 옷을 처음 입고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난 거죠. 라코스테가 악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도 조금 재밌는데요. 예전에 그 데이비스컵의 프랑스 대표팀 주장이 라코스테한테 너 다음 경기 이기면은 악어 가죽으로 된 여행 가방 하나 사줄게, 뭐 이런 내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에 르네 라코스테는 졌다고 하는데, 테니스 코트 안에 있을 때 라코스테의 그 악어 같은 집념과 그런 독특한 내기를 했다는 점에서 스포츠 언론들과 팬들은 악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1933년 라코스테가 은퇴를 하고 프랑스 니트웨어 제조업자인 앙드레 질레와 손을 잡고 악어 로고가 있는 테니스 셔츠를 만들게 됐는데, 이게 잘 팔릴 때는 1년에 30만 개 정도가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또한 이 테니스 셔츠는 파충류를 사용해서 돋보이게 로고 플레이를 한 최초의 의류 중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원단의 셔츠를 입어야만 했던 폴로 선수들도
그 기능성이 좋은 폴로 셔츠를 채택해서 입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도 폴로 셔츠를 입게 되면서 이 의류는 스포츠웨어의 대명사로도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 스포츠들에서 이 폴로 셔츠를 유니폼으로 채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대상으로 볼 때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꽤 격식을 차려야 되기도 하는데 그때 폴로 셔츠는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폴로 셔츠를 스포츠 경기에 채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초에는 사실 스포츠웨어라는 게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포츠웨어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시기에 라코스테가 이 폴로 셔츠를 디자인했다는 거는 스포츠웨어의 범위를 확대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프레드 피리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월계관 로고를 넣어서 브랜드를 선보이기도 했고 르넬 라코스테가 디자인한 이 테니스 셔츠를 폴로 셔츠라고 조금 더 굳힌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랄프 로렌인데요. 1967년에 랄프 로렌이 브랜드를 론칭한 후에 1972년에 폴로 선수가 그려진 로고 플레이를 통해서 폴로 셔츠 라인을 만들면서 폴로 셔츠는 더욱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들으시면 제가 처음에 폴로 셔츠 하면 왜 세 가지 디자인이 떠오르는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연출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90년대 이후에 폴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스트릿웨어에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트래비스 스캇이나 지지 아디드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기본적인 폴로 셔츠 디자인은 가져가되 여기서 텍스타일이나 패턴이나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살짝 변형하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뭐 이런 디자인들을 통칭해서 피케 셔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원단에 따라서 뭐 피케 셔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폴로 셔츠는 뭐 트렌드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클래식한 아이템이지만 보그나 바자나 엘레 등 세계적인 매거진들과 뭐 트렌드를 이끄는 여러 브랜드들에서 이번 2일 FW 트렌드 중 하나가 폴로 셔츠라고 말할 정도로 컬렉션에서 셔츠보다는 폴로 셔츠를 훨씬 더 많이 내세웠는데요. 에르메스나 펜디나 질샌더 등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로 셔츠는 스포티하지만 우아하고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격식은 차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칼라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한몫하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저도 사계절 내내 틈틈이 입을 만큼 뭐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드레스 팬츠나 뭐 블레이저, 수트 같은 포멀한 아이템에 폴로 셔츠를 매치해서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데님이나 치노를 통해서 드레스 다운할 때 연출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도 즐기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연출법 중 하나인 셔츠를 자켓 밖으로 빼는 이런 연출이 있잖아요. 그 연출을 그대로 폴로 셔츠에 적용해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컬러감이 있거나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룩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죠. 또한 터틀넥에 폴로 셔츠를 레이어드하는 것도 가을 겨울에 좋은 연출이 될 수 있고요. 폴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셔츠는 너무 포멀한 느낌이 들고 스웻셔츠나 후디 같은 것들은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든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브랜드 추천을 드리자면 사실 뭐 라코스테나 프레드 페리나 랄프 로렌 같은 뭐 그런 클래식한 브랜드들은 당연히 좋고요.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다채로운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는 폴로 셔츠를 선택하시는 게 본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폴로 셔츠를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실용성 좋고 가장 인기 있고 시대를 초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가을에 없으시다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